48마리, 3번 50마리. 고등어 3손, 오징어 2초. 그러면 총 몇 마리를 샀을까요? 정답을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여러 가지 답이 나왔네요. 46, 50, 또 27. 오늘 골든벨에 출전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어떤 계기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보리밥도 저는 못 먹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또 아버지가 보국대에 그거 가시면서 상위용사로 돌아오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집안 살림을 제가 도맡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예. 초, 중, 고, 검정고시 예, 예. 합격하고 아, 예. 진영학교에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번에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올해 대학 새내기가 되신 도광자 어머님의 집입니다. 어머님은 60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하숙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무려 36개나 되는 방을 매일 쓸고 닦고 60인분의 식사를 혼자 힘으로 해내시느라 도광자 어머님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 맛있게. 저리 바쁘신데 공부는 대체 언제 하시는 걸까요? 밥 먹을 때 저 식탁에 보면은 책이 펼쳐져 있거든요, 항상. 만학도 도광자 어머님의 공부 비법은 바로 자투리 시간 활용입니다. 식사 준비하다가 이제 시간 남은 틈틈이 보느라고 여기다가 제가 해놨어요. 아이게임도 예순을 넘어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손녀뻘 학생에게도 배우길 망설이지 않는 도광자 어머니. 제가 만약에 아주머니처럼 이렇게 하숙집 하면서 공부 할 생각은 못할 것 같은데 쌤이 또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도광자 어머님은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저보다도 그냥 없는 사람 돕고 또 부모 없이 이렇게 자라는 애들 돕고 싶고 사회를 위해서 그냥 봉사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 하숙집에 있는 예. 슬하에 두신 학생분들이 좀 같이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혹시 나오셨나요? 예, 두 명 나왔습니다. 지금. 예. 아유,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 손을 번쩍 드시네요. 어머니, 학생들에게 뭐라고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도 되시고. 예, 우리 여하숙집 딸들아, 아줌마도 대학을 가서 이제 우리 MT 한번 가자. 화이팅! 정답은요? 네, 소는 두 마리, 축은 그리고 스무 마리죠. 정답은 46마리입니다. 이것은 1977년 11월 11일 지금의 익산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호송원의 어처구니없는 과실에 화약수송 규정을 무시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였습니다. 이 사고로 59명이 사망하고 1,1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647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는 무엇일까요? 이때 코미디언이었던 고 이주일 씨가 리사이트를 하던 가수 하춘화 씨를 구해서 이 사건이 아주 유명해졌죠. 자, 정답 확인해봅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이리역 폭발 사고, 하춘화 사건. 불. 친구야, 미안해.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이리역 폭발 사고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친척은 무엇일까요? 조부에서 갈린 일가, 할아버지의 남자 형제의 자녀, 나의 아버지와 사촌지간. 그러면 나한테는
오촌 아저씨가 되는 거거든요. 이 오촌 아저씨를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당수, 오촌 당수. 저 뒤에 사촌형 한 분 계시고요. 자, 오늘 대부분의 출연자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남성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호수님,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영등포에서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아, 구두 손질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계신데, 그럼 오늘 문 닫고 오셨겠네요? 당연히 골든밤을 쉬려고 문 닫고 왔습니다. 아니, 쉬는 날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 365일 쉬지를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리려고 내가 딱 간판을 써붙여놓고 왔죠. 아, 그러니까 오늘 가게 간판에다가 딱 써붙였군요. 뭐라고 쓰셨어요? 골든벨 출연 휴무, 그렇게 써. 야, 영등포에서 지나가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네. 여기 아저씨가 골든벨 출연하신지. 돈 버시는 것보다 공부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더 좋다 그러면 조금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조금 적이지만요. 사실 자신 있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또 제가 영등포 회장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떤 회장님이신데요? 아, 구두수선 때 운영회 회장입니다. 아, 영등포에 계시는. 이야. 아, 제가 궁금한 거는요, 왜 공부를 하시게 되셨을까? 또 목표가 있으신 건가 궁금해요. 제가 올 10월 달이면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예. 사회복지과 쪽으로 가가지고 어렵고 힘든 노인, 장애인 여러분들 많이 좀 돕고 싶고 또 힘이 나는 데면은 이런 성지고등학교 같은 거를 많이 좀 우리나라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일하시면서 공부를 안 한 것 때문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제가 구청이나 뭐 시청에 가게 되면은 구두를 닦는다고 저 읍신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 구두 닦기들은 못 배웠다. 이런 거를 저기에서 끝까지 자부심을 갖고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힘이 나는 데면 사회복지 박사까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야. 박사님. 구두를 닦으시는 분들 중에도 박사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당숙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남자들 사이에 여자가 홀로 있으면 홍일점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모든 잎들이 푸르지만 이것의 꽃은 홀로 붉게 피어 눈에 띈다는 내용인데요. 껍질에는 탄닌, 종자에는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붉은색 열매가 아주 매혹적이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홍류가 많이 나왔고요. 사과, 복숭아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신기만 님께서는 가족들은 혹시 특히나 자녀분들은 어머니께서 공부를 좀 덜 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 몰라요. 그래갖고 이번에 학교 올 때도 야, 엄마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그랬더니 딸이 엄마 진짜 고등학교 졸업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뭐 내세울 일도 아니고 그냥 다들 고등학교 졸업한 줄 알고 있어요, 저를. 클라스 여기 나오면 이제 발각됐어. 그렇죠, 요즘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괜히 재진 것도 아닌데 그냥 재진 것 같고 막 뭐 어디 졸업했냐는 고졸 써내고 나면 막 떨리더라고요. 아, 도둑질도 아닌데요. 예예. 뭐 잘못. 내 잘못도 아니고. 예. 앞으로 대학 공부도 하고 싶으세요? 예, 할 거예요. 어떤 쪽으로 대학 공부를 생각하고 계세요? 실용음악과라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노래도 더 배우고
악기도 다.